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 친구들 우리는 울트라맨 오브 마왕수들이다 오늘은 너희들을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헤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벤트가 있으니 모두들 참여하길 바란다 그럼 굿럭 그건 그렇고 유라랑 울트라맨이랑 한 팀이 돼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어쩌면 좋지? 아 몰라 몰라 난 더 이상은 못 싸워 나 지난번에 울트라맨한테 공격당해서 엄청 아팠잖아 병원 갔는데 엄청 큰 주사 맞았어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면 더더더 큰 주사 놓을 거래 겁쟁이 녀석 그럼 유라를 안 물리칠 거야? 몰라 진짜 아팠다고 그리고 너도 아무거나 먹지 말랬잖아 너 자꾸 뱉으려면 너도 왕주사 맞아야 된다 왕주사는 싫긴 한데 그래도 이대로 있긴 너무 심심해 배도 고프다고 친구들이랑 초콜릿 나눠 먹어야지 맛있는 초콜릿 향기가 나는데 견딜 수 없다 공격해서 초콜릿을 다 뺏어 먹어야겠다 쾅 으아 마왕수들이 또 나타났잖아 울트라맨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너희들 설마 지금 배고픈 거야? 그게 유라 나 너무 배고파 꾸르륵 꾸르륵 한 입만 주면 안 될까? 진짜? 그러고 보니 마왕수들이 많이 야윈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당한 이후로 하나도 못 먹었다고 그게 언제적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쫄쫄 굶었단 말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너희들 얼른 먹어 우린 손이 없어 좀 까줘 알겠어 내가 까줄게 아니 그동안 밥도 안 먹고 뭐하고 다닌 거야 대체 그게 말하자면 길다고 일단 먹고 얘기해 아유 정말 이렇게 추운 날 안 먹고 다니면 감기 걸린다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너도 얼른 먹어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이거 진짜 맛있잖아 근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유라가 초콜릿을 그냥 주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유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초콜릿을 더 줄 거야? 글쎄 너희들이 친구들 안 괴롭히고 오늘처럼 착하게만 굴면 초콜릿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좋아 그럼 나 앞으로 친구들 안 괴롭힐 테니까 초콜릿 하나만 더 줘 알겠어 여기 이것도 챙겨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제법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휙! 너희도 왜 안 움직여? 유라 우린 꼼짝 않고 있을 거라고 배도 부르고 완전 좋아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술래하는데 너희가 안 움직이면 어떡해 나 계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만 하고 있잖아 아 그런 거였어 이걸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니까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볼 때까지 날 쳐야 된다고 아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이해했어 알겠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아보리쿠 마카타 이 녀석들 대체 어디가 있는 게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서 목소리가 들리는군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 지금 유라랑 한편이 돼서 놀고 있다니 이 녀석들 대체 뭐 하는 것이냐 괴수의 자긍심을 벌써 잊은 게냐 하이퍼제트님이야 어떡하지? 우리 초콜릿 먹은 거 걸렸나 봐 어서 가서 잘못했다고 빌자 안 돼 이제 유라랑 같은 편 하기로 했잖아 뭐라고? 유라랑 같은 편을 하겠다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군 자 하이퍼제톤의 광선을 받아라 하이퍼제톤 광선! 도와줘 유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았다 아보리쿠 도와줘 유라 우린 싸우기 싫다고 하이퍼제톤이 나타났잖아 이번엔 유라 네 차례다 안 되겠다 울트라맨을 빨리 소환해야겠어 이 크레나의 유라가 나설 차례 울트라맨 오브링 울트라맨 울트라맨 메비우스 울트라맨 메비우스 빛의 힘 빌리겠습니다 표정 오
제페리온! 울트라맨 큰일 났어. 내가 마왕수들이랑 친구가 됐는데 하이퍼 제톤이 화가 났나 봐. 갑자기 나타나서 애들을 공격하고 있어. 얼른 도와줘. 마왕수랑 친구가 됐다고? 그게 어떡해. 아,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다니까. 저것 봐. 하이퍼 제톤 광선을 쏠 거라고. 알겠어. 나에게 맡겨. 하이퍼 제톤, 나의 광선을 받아라. 스페시움 제페리온 광선! 퓨!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광선 따윈 나도 쏠 수 있다고. 이번엔 내 차례다, 울트라맨. 하이퍼 제톤 광선! 으악! 쿵! 어떡해, 울트라맨! 울트라맨 괜찮아? 아이, 저거 진짜 아픈 건데. 안 되겠다, 울트라맨으로는 역부족이겠어. 울트라맨 잭이랑 울트라맨 제로의 힘을 빌려야겠어. 울트라맨 오브링! 울트라맨 잭! 울트라맨 제로! 날카로운 것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퓨전 오! 울트라맨 오브 허리케인 슬래시! 나한테 맡겨 유라! 슬러그랜스! 자, 받아라! 하이퍼 제톤! 이건 뭐지? 처음 당하는 공격인데!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자, 하이퍼 제톤! 광선! 바로 가주지! 슬러거랜스의 공격은 아무나 막지 못한다고! 자, 최후의 일격이다! 울트라맨 저기... 뭐야, 마왕수들? 아니, 하이퍼 제톤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최후의 일격을 받았다가는 아마 왕주사를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잘 설득해볼게. 맛있는 초콜릿 주면은 하이퍼 제톤도 마음을 돌릴 거야. 그렇다면 기회를 한번 줘보지 뭐. 하이퍼 제톤님, 일단 이 초콜릿 먹고 다시 생각해봐요. 에휴, 자존심 상해. 냠냠냠냠 꿀꺽꿀꺽꿀꺽꿀꺽. 아니, 이 맛은? 친구도 안 괴롭히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 초콜릿 매일매일 한 개씩 준대요. 자존심도 없는 것들 초콜릿 하나에 넘어가다니. 두 개는 먹어야지. 난 두 개 아니면 자꾸 친구들 괴롭힐 거야. 이거 곤란한데. 알겠어, 알겠어. 대신 친구도 안 괴롭히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약속해야 돼. 좋아, 콜! 역시 하이퍼 제트님 대단하다. 뭐야, 유라, 그럼 우리도 두 개. 우리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울트라맨까지 두 개. 그럼 몇 개야? 나 잠깐 급한 일이 생각났다. 얘들아, 다음에 다시 얘기해. 친구들, 오늘 우리의 마왕수 아보리크와 마카타가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 DX 오브링, DX 오브 슬래셔, DX 오브 칼리버, DX 오브 슬러거랜스. 이 제품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줄 건데요. 총 16명의 친구에게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첫 번째, 유라 놀자 구독하기 꾹. 두 번째,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후 공유한 주소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응모 기간은요.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벤트 발표는 12월 15일 유라야놀자 네이버 카페와 SNS를 통해 발표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